그럼 윤석열 후보님의 장애인 공약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의 삶과 일자리 등 일상 전반에 관련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장애인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이동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여 서비스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의 기술 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복지 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에 관한 4차 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직업 훈련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두 곳뿐인 장애인 디지털 훈련 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전용 창작 공간을 설치하고 공연 작품 전시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발달지연,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 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섯 가지 폭넓은 공약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안성호 교수님 그리고 홍석철 교수님 네,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발표했던 장애인 정책 공약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영민 기자님. 대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개인 예산제 도입 얘기하셨는데 이 개인 예산제라는 건 직원을 어떤 현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하고 그리고 또 그 개인 예산으로 지원이 됐을 때 이거를 장애인들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 뭐 의료비용이나 이런 게 아닌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건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각자가 그 복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쓰고 싶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바우처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자 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좀 넓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국내에서 안내기관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성하지 안내기관 학교가 유일하고 좀 사회 공론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총 1년에 14마리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 그 공연에서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하시는 게 삼성화지 안내기관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예산 투입해서 새로운 안내기관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그 안내기관 그 학교를 좀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안내견을 1년에 키우는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뭐 지금 에버랜드 측에 그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좀 여기에 적극 좀 그 관여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수견들, 마약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특수견들이 있는데 그 특수견을 또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안내견도 좀 안내견 그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에 가서 한 1년씩 또 그 사회 적응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와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거라서 근데 이걸 그 시각장애 안내견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통일부 성재원입니다. 네, 저 중앙일보 성재원입니다. 그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으로 탈시설을 좀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또 찬반이 있는 상태인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께서 한번 여기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네. 다른 질문 받고 안성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탈시설화는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대책 없는 탈시설화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가족 지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탈시설만으로는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종별에 따라서 또 장애인들의 그 가족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춤형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장애인 공약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탈시설은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장애인 복지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를 탈시설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시설이라는 것은 고립과 배제에 이 또 다른 고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또는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는 지역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통합 커뮤니티 케어 지금 사업들이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장애인, 노인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의료, 뭐 생활, 뭐 이 주거,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한 후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들의 추후에 공약의 디테일에 포함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 TV조선 홍현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TV 홍현주입니다. 저도 개인 예산제 공약이 눈에 띄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우리나라 장애인에 지원했던 그 예산과는 통폐합이 되는 건지 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궁금하고 좀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 예산제도 좀 차등이 있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안 되시면 하시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서비스의 모든 정책 방향성은 그 개인에 대한 맞춤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그 장애 등급별로 또 개인 상황별로 그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카테고리를 제대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액수도 정하고 또 쓸 수 있는 내용들도 정교하게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 구체적인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제 안상훈 교수님, 홍석태 교수님은 전문가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도로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오후 2시에 같이 통장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회를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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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애인 정책 분야 발표를